오늘은 430쪽 둔괘입니다. 또 둔이라고도 읽는데 일반적으로는 둔괘라고 읽습니다. 그 괘를 먼저 잠깐 보시면 감상진하예요. 감은 감중년해서 감은 물로 생각하는데 물로 생각하고 비가 오기 전에 구름으로도 생각해요. 근데 여기 둔괘에서는 비가 아니고 구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구름이 빼곡히 밀려오면서 밑에는 그래서 아직 비는 안 온 상태예요. 둔 석괘의 만류 천지연후에 만물이 생온하니에 천지간제 유만물고로 수지둔하님 둔자는 영야오 둔자는 물지시생야라 하니람 만물시생의 훈결 및 통고로 미명세거 천지가나님 지통창우성하면 즉색의 망의람 천지생만물하니 두눈물지시생고론 개건곤지후람 이상은지하면 운내지흥은 음양시교야오 이익지하면 진시교어하고 감시교어중하니 음유라야 내성운내니엠 음양시교하야 운내성응이 미성택이람 고로비두니님 약이성택이면 즉위해야옵 웅어험중이 역둔지의람 음양불교적위비코시교이미창적위두니님 제시즉 천하둔나나야 미형태지시야람 두는 원형코 이정하니 무룡육유원이요 이건후하니람 둔요태형지리는 제정고하님 비정고면하인지시에 미가 유소왕야라 천하지둔을 기통역수능제리요 필광저부족으로 건후야람 본의 진가 삼해괴지명이라 지는 일양이 통어 이음지하구로 기덕이 위동이요 기상이 위뢰며 감은 일양이 하머 이음지간고로 기덕이 위함 위험이며 기성이 위운 위우 위수람 두눈 육해 괴지명야니 난야님
무리생이 미통지의 락고로 기비자의 상초하님 천지시 주리비신야람 기괴이진 누감하니 건곤시교이롬 기명이두니라 진동제하하고 감범제사가니 신은 동호험중이라 능동이수가이형이나 이재험즉의수정의 미가 거진이라 고로서 득지제 기점이 위태형이리여 정의로 된 반미가거유소왕이오 우초국 양거아이 성괴지주하니 신능 이현하인하야 득미니가 군지성이라 고로서리 분제 우지즉 길야람 천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생명체가 태어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거를 예를 들기를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을 싹이 그 단단하고 굳은 땅을 비집고 올려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칠판에다 제가 네자를 써봤는데 괴사효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한괴 전체는 어떠한 일이에요. 그 일이고 효사는 초효부터 시작해서 효는 그 일이 진행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한 이 괴는 둔이라는 괴인데 둔괴는 천지가 생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태동을 해서 싹이 트려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인데 거기서도 진짜 시간이 점차로 진행되어가는 그런 거죠. 이 먼저 괴의 상을 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는 구름이 꽉 끼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우레가 요동을 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이 새카맣게 밀려오면서 천둥, 번개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나 아직 비는 내리지 않은 답답한 그런 상황. 그게 이제 요 둔괴고, 그거를 우리 인사로 비춰볼 때는 일은 막 벌려나와서 일이 막 점처럼 막 이렇게 딱딱하게 밀려오는데 뭔가 요동을 치고 해나가긴 해야 되는데 앞에 그냥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추진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는, 근데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앞에 첩첩이 쌓여있는 산적해있는 일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고 가보죠. 두는 석괴의 왕. 뒤에 서괴가 있어요. 괴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 이유를 밝힌 글이 있어요. 요 천지 연회의 만물이 생원하니 천지가 있고 난 뒤에 만물이 그 천지에서 생겨나니 생언할 때 어조사 언자는 거기라고 해석해요. 천지가 생겨난 뒤에 그 천지에서 만물이 생겨나니 영 천지지 간제 천지의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유만물이라 오직 만 가지 물체예요. 고로 그러므로 수지이두나니 그래서 천지 건곤 다음에 둔괴로서 받았으니 둔자는 이 둔괴의 둔이라는 뜻은 가득 찰 영자의 뜻이야. 천지지간에 꽉찬 것이 물건이었으니까 영이고 또 둔이라는 것은 물지 시생야라 하니라. 둔이라는 것은
물체가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이 둔괘를 배우면 둔은 가득 찬다는 뜻과 비로소 생겨난다는 뜻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만물 시생의 물결 및 통보로 만물이 모든 물체가 시생 처음 만들어짐에 울결 및 통. 울결은 답답한 거지요. 답답한 것이 꽉 절어서 움켜 있는 거예요. 이게 울결증이라는 말도 있어요. 울결 및 통이라. 분명히 통하긴 통하는데 아직 통하지 않은 거예요. 울결 및 통이라. 고로 위 영세거 천지지간하니. 그래서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꽉 채워져서 막혀있는 것이니 지 통창 무성하면 그것이 통하고 터져서 무성하게 되면 무성하게 되는데 이르르게 되면 색의 망이라. 그 색자는 막힐 색자잖아요. 막힌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 되면 이 분괴가 아니라 다른 괴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 사이에서 이런 일이 첩첩으로 있지요. 이사를 갔을 때도 처음에 딱 그 집 이사 가면서 바로 첩첩산중이지, 그죠? 새로 개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이에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을 내가 헤쳐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둔괘예요. 천지생 만물하니 천지가 만물을 낳게 하니 낳으니 둔은 물지생이라. 둔이라는 것은 물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고로 개 건곤지후라. 그래서 건괘와 본괘의 뒤에 이어가고 있더라. 이 이상 언지하면 이상이 뭔가요? 두 상이 뭐지요? 위에는 구름이랬지요. 밑에는 우레라고 했어요. 그 상이에요. 이 두 상으로 내괴와 외괴의 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운매지흥은 음양식이요. 구름과 우레가 일어나는 것은 음양이 비로소 상이는 거고 천둥번개가 언제 시작하지요? 1년으로 볼 때 천둥번개가 치는 것은 여름을 시작하는 음력 4월에 되는데 그래서 운뇌의 구름이 일어나고 우레가 일어나는 것은 음양이 비로소 사귀는 거예요. 이 이체 언지하는 이체는 뭔가요? 위에는 감괴고 밑에는 진괴지요. 이체니까 진은 뭔가요? 시교하고 진은 진하련이잖아요. 본래는 곤괴였는데 거기서 전부 순음에서 양이 맨밑에 사귀는 거지요. 그래서 시교화하고 감은 감중령이잖아요. 감은 시교화 중하니 가운데서 비로소 사귀니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비로소 시자를 빼든지 아니면 시자를 넣다면 밑에 거는 이해가 되는데 위에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지요. 주자가 이거를 좀 좋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음양 상교라야 음기와 양기가 서로 사귀어야만 내성 운뇌니 그제서야 비로소 운뇌가 만들어지니 음양 시기와야 음과 양이 비로소 사귀어서 운뇌 상응이 미성택이라. 구름과 우레가 서로 응하기는 하지만 아직 혜택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 뭐 거창하게 운뇌라고 하지만 남녀의 정분을 갖고 말할 때도 남자 여자가 서로 뭐 손을 잡기부터 시작을 해야만 이게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고로 위 둔이니 그래서 둔이 되니 약 이 성택이면 만약에 이미 있자요. 이미 그 혜택이 완성이 됐다면 즉 위해요. 그것은 둔괘가 아니라 핵괘가 되는 거예요. 뇌수해요.
우 동어 험중이 역 둔지이라. 또 동은 진이고 험은 이게 이제 감중력 감을 말하거든요. 그 험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또한 둔의 의미가 된다. 음양불교적 위비요. 음양이 서로 사귀지 못하게 되면 빅비가 되는 거예요. 천지비라고 하잖아요. 지천태라고 하고. 하늘은 원래 위에 있는데 하늘의 기운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땅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사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엄마는 안방에서 하면서 평생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예요. 음양불교적 위비요 빗괴가 되고 시규의 미창즉 위등이니 비로소 사귀었지만 아직 펼쳐지지 못한 거죠. 화창하게 펼쳐지지 못한 것이 둔이 되니 제 시제 천하 둔나라야 미 형태지시하라. 그 시점을 가지고 말하면 천하가 둔날에서 아직 어려움으로 꽉 차서 미 형태지시라. 아직 형통하고 태창한 그런 시점이 아직 안된 거라. 둔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둔은 딱두 글자를 먼저 기억하세요. 가득 찬다는 의미가 있고 또 물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런 얘기가 있다. 둔은 원형코 이정하니 무룡 유유왕이요 이 건부하니라. 둔께는 크게 형통하고 이정하니 곧게 나가는 것이 이루니 무룡 유유왕이요 유자는 다유자예요. 뭔뭐 하는 다수자와 같은 의미예요. 갈파를 두는 것을 쓰지 말고 갈고 이 건부 아니라 지후를 채우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이 점을 쳐서 둔개가 됐을 때는 참모진들을 많이 포섭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거예요. 혼자 자기 멋대로 갈게 아니라 그 일을 그꽉찬그 중차대한 일들을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때는 자기 뜻대로 혼자 밀고 나갈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나누어서 도와서 해줄 사람들을 먼저 찾는 것이 대영지 도로대 둔의 둔괴에 크게 형통하는 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지난번에 건괴와 곤괴에서는 원코, 형코, 이코, 정원이라 할 때는 원자를 큰데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전부 원형이라고 할 때도 여기 큰 대자로 해석을 해요. 앞으로는 전부 다 이제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둔유 대회엔 크게 형통하는 도를 가지고 있으되 처지리는 처하기를 이롭게 하는 것은 제 정고하니 고들정자고 구들고자지요. 곧고 굳게 나가는 데에 이롭다 이거죠. 그러니 비정고면 하이 제둔이리요. 곧고 굳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 둔난한 둔자 뒤에 그 둔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둔난한 세상을 구제하겠는가? 아니면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 건널제자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분란함이라는 가득한 어려움이라는 걸까요? 네. 어려움이 가득하다고 말해요. 어려움이 꽉찬 거죠.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 그 헤쳐나가는 그 방법은 고들정자와 구들고자 두 글자를 마음속에 딱 지니고 있어야만 건너갈 수 있다 이거죠. 방 둔지시에 막 바야흐로 둔난할 때에 미가유 소왕가라. 미갑자니까 갈바를 툼이 아직 가하지 않다. 그 일을 헤쳐나가려고 혼자 아둥바둥 할게 아니다 이거예요. 천하지둔을 천하 온천하에 꽉차 있는 그 둔난한 어려움을
기동력소문제예요.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능히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광자보조구로 반드시 널리 보조할 사람들을 바탕으로 삼아야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건우야라 지호를 세움이 이롭다라고 했다 해야죠. 근데 본의는 주자를 이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죠. 진감은 저 위에서 두는 그 진괴와 진감 합해진 게 둔괴잖아요. 진과 감은 개 삼일괴지 명이라. 이게 소송괴라는 얘기지요. 소송괴의 명칭이다. 그런데 진은 일양이 동어 이음지 하라. 요거 의미를 잘 보시면 돼요. 하나의 양이 두음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 고로 그래서 그 덕은 움직일 동자 동이 되고 그 상황은 그 형상은 우레 뇌자가 된다. 감은 일양이 함어 이음지가 아니라 감괴는 하나의 양이 두음 사이에 빠져 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두 남자 사이에 여자가 있으면 뭐라고 말하죠? 근데 두 여자 사이에 한 남자가 있으면 빠져 있는 거예요.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주역의 논리로 봐서는 일양이 이음 가운데에 껴 있는 거니까 한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 껴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 좋지 못한 쪽으로 능수상 해석이 돼요. 그런가 하면은 두 남자 사이에 한 여자가 껴 있으면 그 이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밝은 빛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요. 여기는 걸릴 이자가 되는 거고 빠질 한자가 되는 거고 장애가 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여자는 두 남자를 건드려도 되고 남자는 두 여자를 건드리면 안 되네. 그게 그렇게 말하면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 여자는 두 남자를 거느릴 수 있지만 남자는 두 여자한테 걸려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을 풀이하면 그렇게 풀이해야 돼. 참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얘기는 좀 그런데 일부 다처제보다는 두 남자 그 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처 다부제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 지금 중국에도 그런 부족이 있는데 더 풍요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역의 논의를 보면은 그래서 감괴 감은 일양이 함어 이음지가 아니라 하나의 양이 두음 사이에 빠져있다. 빠질 함자를 해석합니다. 고로 기덕이 그 덕이 감괴의 덕은 위함 빠짐이 되고 위험 험함이 되고 기상이 그 상은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물이 되더라.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물이 되더라. 둔괴라고 할 때 둔은 육핵괴지 명냐니 둔은 여섯 개 획이 다 모아진 상태의 괴명이다. 그러니 둔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울 난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둔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왜 어려우냐면 물시생이 미통지의라. 물체가 처음 태어 만들어지면서 아직 통하지 못한 뜻이 있다. 고로 그래서 기미자 그 글자 된 것이 그게 쌍날 철자예요. 쌍날 철? 그래. 하나는 쌍날 철. 두 개는 풀초. 셋은 풀에 그렇게 나와요. 철로 읽어요? 네? 철로 읽어요. 아, 그냥 상철. 아, 철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상철 아니. 상철이라는 건 이게
이 땅에서 싹이 튀어나오는 그런, 예, 싹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모습이니 천지시출이 미신야라. 이 천지시출, 땅을 뚫고서 처음 나오기는 했지만 미신, 아직 이게 쭉 펴지 못한 거예요. 싹틀 때 보면 이렇게 부어 있잖아요. 쭉 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가요? 아직 펴지 못한 거예요. 그 미통 또는 미창 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직 나오긴 했지만 싹은 텄지만 아직 싹이 터가지고 아직 이게 대공이 펴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철로 읽는다고? 네. 기괴, 그러니 그 괴가 이진우가만이 진, 진으로서 감을 만났으니 우레가 그 물을 만난거나 우레가 비를 만난 그런 상황이니 건곤시교이 우 험함이라. 건과 곤이 하늘과 땅이 되면서 우 험함, 험함을 만나게 된 그런 모습이다. 고로 기명미둔이라. 그래서 그 이름이 둔이라는 괴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준이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진동제하하고, 근데 그 괴의 육핵괴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진동제하. 진은 속성이 동적인데 진동이 제하 아래에 있고, 즉 내면 진동이 있고, 감험제상하니 감은 험난함인데 험이 밖에 있어. 그러니까 집 안에는 지금 막 밖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밖에는 지금 그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감이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 이렇다 보니까 이것은 그 험한 속에서도 능히 움직이는 모습이 되더라 이거죠. 능동이 수 가이 형이나 그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비록 이 재험 즉 앞에 험난한 상황에 거기서 허우적되는 모습이잖아요. 험에 있게 된 즉, 의 수정이 미가 거진이라. 그런데는 어떻게 하냐면, 의 수정, 바를 정 자, 바른 것을 지키고서, 바른 것을 지킴이 마땅하지, 가히 급작스레 나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 발음을 지키면서 급작스레 나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고로 서 득지제 기점이 위 대형이 이어 정의로되. 그래서 서 득지 점을 쳐서 둔괴가 나왔다 하면 그 점이 크게 형통을 하지만 이어 정 바른 데에 이롭지만 이롭다 이거죠. 그러나 담, 미, 가거, 유, 소, 왕이요. 다만, 급작스레 갈바를 두어서는 아니길 뿐이고, 우, 초구, 양, 거, 음하하야, 또, 초구효가, 이 양으로서 음 밑에 있잖아요. 초구가. 근데 여기 준께에서 그래요. 위 성괴지 주안이. 그래서 초구효가 이 둔괴의 그 주인이에요. 구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 괴를 만들어지는 괴를 만드는 주인이 되었으니. 시 이 초구효는 능 이현하이나야 등민이 가군지상이라. 이 초구효는 능히 현명한 사람이야. 능력이 있잖아요. 추진력이 있잖아요. 그죠? 현으로서 하인,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어서, 여기 하자는 낮출 하자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초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니까, 능력은 있지만, 이 괴의 주인인데, 남한테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초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현 하인하여 등민이 가군지 상이라. 민중을 얻어서 군주가 된 상이 있다. 이거죠. 고로 서 입군제 우지직 길려라. 그래서
군주를 세우려고 점을 친 사람이 이 괴를 얻게 되면 크게 길한 거지. 지금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내가 회사 창업을 해서 전무라든지 상무라든지 진짜 그 일 전적으로 맡길 만한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점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점을 쳤는데, 만약에 등깨가 나왔다면, 초구효가 나왔다면, 진짜 땅인 거죠. 그런 상황에. 그러면 분께의 의미가 좀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서 432쪽에 가시면 두는 원영코 이정하니 무룡유유왕이요 이건우하니라. 그 말 이제 해석이 되지요. 두는 크게 형통하고 곧게 나가는 것이 이루니 무룡유유왕이요 그 갈바를 두는 것을 쓰지 말고 즉 자기 혼자 복주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우하니라. 진우를 세우는 것이 이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분께 끝날 때까지는 나 혼자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혼자 애쓰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보조를 받아서 해나가는 그 법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